90년대 후반에 이제 막 이주를 해와서 다급하게 지어진 집들과 이제 막좀더잘 살아보겠다고 짓는 어떤 집들 사이에서 빈 땅도 있고 거의 다 민둥산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내가 살았던 봉천동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하여튼, 나로서는 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타임머신 타고 다시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랐던 도시로 왔던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 성남에 대한 리서치를 1998년도쯤에 그쯤에 그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여기가 주차 문제도 여전히 그때도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반지하의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한다던가 혹은 이제 마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골목을 사람들이 마당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모습들은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네, 이 아르코 공공예술 천의 마을 프로젝트가 쫄쫄쫄 흐르는 동네 그 물소리의 궁금증에서 비롯돼서 복개천과 관련된 시민 기억을 수집하고 또 그것을 이제 회상 연극이라든가 또 기술 구현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1, 2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3부로 넘어오면서 이 도시 공간,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 태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자 작가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공간을 어떻게 그 시각 예술로 또는 이제 공공성을 포함해서 이런 고문들을 풀어갈까를 가장 많이 이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박성남이라고 하는 친구가 93년도에 이 방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꿈을 꿨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면, 그 꿈이나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간접 경험하거나 동화돼서, 당시를 좀더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관객이. 그런 생각으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전시에 경험의 순서 같은 것들을 그래서 더 적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순서대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광경을 보면, 아, 저 이야기들이, 저 글에 써 있는 그 이야기, 한 친구의 이야기가, 이러한 장소 속에서 벌어졌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뭐, 조금은, 이렇게 와닿는 사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도시의 풍경만으로도 좀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동네 이 성남 태평동 구시가지에 있는 그를 돌아다녀 보면 약간 집집마다 이렇게 시멘트 조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각들이 되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용도가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둥그런 화분에다가 시멘트로 그거를 떠낸다던가 아니면 벽돌을 거기에다 넣어서 조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런 시멘트 조각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업의 주제로 삼은 거예요. 우리 도시가 보면 항상 이렇게 개발하고 부시고 다시 또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버려지고 순환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강목 자체가
그런 어떤 개발되고 이런 것들 버려지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보여졌던 것들이에요. 그 남았던 어떤 일종의 어떤 기록들이죠. 우선은 제가 그 최근 2년 반 동안 저희 집에 배달 온 전단지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집으로 이제 종이 접기를 하고 우리 동네를 좀 표현을 했고요. 제 작업에서 이제 그 저희 동네가 종이 집으로 펼쳐지고 그 이면에는 그 너머에는 지금 이제 신흥동에 들어선 새로운 아파트의 형태처럼 실제 이제 리모델링에 썼던 그 디오라마 아파트 조형물을 설치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제 좀 괴리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벌어질 저희 그 마을의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그 미래를 재현해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이번에 제작을 해봤습니다. 1974년도에 지어졌던 그 우리나라 1세대 아파트였던 강남 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재개발이 되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곳에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그런 건물들이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는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또 새로 생겨나게 될 주상복합 단지의 이제 과거와 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작업에다가 담았고요.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제 건물들은 사라졌던 강남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고 위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시간을 담은 새로 올라갈 건물에 대한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리즈는 이제 도시 문제나 환경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지역의 자연석이나 콘크리트 파편들을 제가 수집을 해서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의 한 시간 안에 담겨 있었던 그 공간들의 파편들을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편들 위에 이제 가로등을 심어가지고 가로등에 불빛을 내리면서 그 공간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저의 어떤 의지나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있고요. 이 빈집 공간 중에서도 반지하는 거의 사용이 그 10년 이상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단됐었던 그래서 벽면 끝은 막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습기가 심각해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 공간을 사용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이 공간을 그 노동을 투여해서 혼자 왔다 갔다 지금 개선해 보는 쪽으로 컨셉을 잡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동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득 차 있는 대상들로서 이제 사물들의 모습을 어떤 관점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와 연동될 수도 있고 나와 거리감이 있는 거일 수 있는 것처럼 남겨질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오래된 것들이 주는 어떤 그 감동이나 장소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시각 방식에 대한 고정된 의식이 아니라 좀 열어놓고 이 버려진 공간조차도 시각 예술이라는 어떤 시선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작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